오늘 알려드릴 제도는 난임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함에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매년 난임 치료를 받는 사람은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부 7쌍 중 한 쌍이 난임 치료를 받는 것인데요. 난임 부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난임 부부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난임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부부에게도 해당되고 있는데요. 의사로부터 받는 난임 진단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난임 치료에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세포질내 정자 주입술, 보조 부화술이 있는데요. 네 가지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겠습니다. 인공수정이란 배란기에 맞춰 정액을 질, 자궁경관, 난관 또는 자궁 내 주입하여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이며, 체외수정은 배란이 되기 전 체외로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여 시험관 내에서 남성의 정자와 수정을 시킨 후 수정된 배아를 자궁경부를 통해 자궁으로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포질내 정자 주입술은 미세 유리관을 통하여 난자의 세포질 내로 정자를 직접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부화술은 착상에 도움이 되도록 수정란의 부화를 인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난임 치료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시술과 관계없이 지원액이 1회당 최대 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종류별 단가가 재조정되고 평균 치료비가 조정되어 지원액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2020년 난임 지원은 고가의 시술비가 필요했던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을 11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110만 원은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1에서 4회까지 적용되는 지원금으로 5에서 7회는 최대 90만 원이 지원되며 만 45세 이상은 회차에 상관없이 1회당 최대 9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2020년 개정된 난임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제도를 통해 얻는 도움으로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가족분들이 새 희망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